이정은 실장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, SM7 뉴아트 차량이고요, 2.3 L 등급입니다. 그리고 2011년식 103,542km 무사고 차량, 외관 디자인,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. 명차 SM7 차량 지금 찍고 있는데요. 지금 이 가격대 62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고급스럽다는 거 참고해주세요. 네. 옆구리부터 하단까지 진짜 장기수가 없고, 그리고 이 앞에 엠블럼이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부분부터 아래 하단까지 진짜 지금 있는 그대로예요. 영상에 찍힌 그대로니까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관리 상태 진짜 좋고요. 그리고 이쪽 핸더부터 쭉 찍어보시면 인폭이나 장기수가 하나도 없고, 검정 색상이 조금 관리하기 힘들잖아요. 근데 이 차량은 관리 상태를 너무 잘해놔서 장기수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 참고해주세요.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앞쪽에는 한 70% 정도 남아있고, 휠 여기 미세한 장기수는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뒤쪽 타이어, 네, 뒤쪽 타이어 60% 정도 남아있고, 휠 여기 미세한 장기수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후면부 보시면 진짜 L이, R이 바로 다음에 밑에 단계가 L이거든요. 그래도 높은 등급을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, 후면부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. 후면부 공간 보시면 정말 넓고 되게 잘 빠져 있어요. 그래서 마구마구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쫙 나오고,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공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밑에 아래 보시면 여기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,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뭐 까짐이나 돌튀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테일램프, 삼성의 그 일자 뒷면, 이렇게 관리 상태 좋고요. 그리고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후면부를 미세한 장기수도 없고 돌튀김이나 뭐 문콕 같은 것도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, 또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. 안쪽에 들어왔고요. 키는 삼성의 그 카드키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, 여기 돌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. 네. 하이패스 차료를 이용하시면 여기 키로수 보시면 삽입하여 주십시오. 103,564km 탄 차량이고요. 전체적으로 썬틴도 조금 티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 카메라,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에어컨도 온도를 내려서 양쪽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온도 조절하는 게.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, 작동 상태는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 미디어 버튼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CD, FM, AM, AUX 이렇게 버튼 모양이 있고, 그리고 여기 CD 넣는 공간이 있고, 이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을 따로 설치해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쪽에
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여기 컵홀더부터 가운데 콘셉트 박스, 네, 슝, 잔먼지가 조금 있으나 뭐 그거는 솔직히 오시면 저 청소 되게 잘하잖아요. 오시면 그거는 제가 깔끔하게 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가운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 모드 버튼 있고, 여기 핸즈프리 기능 있고, 그리고 따로 별도로 이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빈열 공간, 빈열 공간도요 되게 큼직큼직하게 넓게 생겼고,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코일 매트까지 깔아놨어요. 저 차주분이 코일 매트 앞뒤로 다 깔아놓은 그런 차량입니다. 네,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. 네,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요. 엔진, V6 엔진으로 되어있고 소리 진짜 좋아요. 이런 소리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. 네, 외관도 그렇고 엔진 상태도 진짜 관리 상태 죽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엔진룸 여기까지 받고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.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.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삼성의 SM7 뉴아트 차량이고요. 2.3 L 등급입니다.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에 단순 교환이 이렇게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차량 지금 진짜 차주 직거래라서 중간 마진 없이 62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차주 직거래 꼭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
오우.